오늘도 그들은 출근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일정은 일단 목장갑을 끼고 슬라임을 바르는 일입니다. 이 더운 햇빛 7번 출구로 앞에 한정마켓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슬라임이 들어왔을까요? 확인할 데도 없이 옮겨버립니다. 건물이 노후해서 모든 무거운 박스들을 직접 날라야 합니다. 얘는 어떡하지? 그러게. 얘는 같이 올라가기가 힘든데. 그건 옴무랑 같이 옮겨야지. 얼마나 가져가? 네가 힘들고 있지. 도와주고 싶지만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혼자 들어야 되는데 왜 힘드냐면 공간이 좁아서 힘들어. 들어가는 거 무겁지 않는데 이렇게 잘 세워지게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 주차 올라갈 거지? 올라가세요. 주차하러 갈게요. 업무가 수원역에 온 이유입니다. 어머니, 예? 군대가 힘드세요? 깡통마켓이 힘드세요? 군대가 아직까지 힘든 것 같아요. 잡아드릴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주말엔 공성전을 하고 제작하고 평일엔 깡통마켓을 개선을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싸는 거? 이거 아니고 이거 뭐 힘들어 이게? 어, 이거 이거? 네,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방금 다 채운 겁니다. 엄청 많이 됐는데? 뿌듯하지 않아? 채워져 있으면? 어. 아, 맞아. 아니, 나는 이게 뭐냐면 매장이 많이 비었을 때 손님들 오면은 뭔가 죄송한 거야. 구경하러 왔는데 구경할 게 없잖아.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거 차 있으면 그냥 막 뭔가 마음이 편하네. 어서서 사시든 안 사시든 구경할 게 있잖아. 그냥 볼 게 있잖아. 카메라 한번 받아봐요.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과연 볼 것인가? 카메라 볼 것인가? 미친났다. 카메라 미친났다. 이렇게다. 미친났다. 어디지? 카메라 있지? 어디지? 미친 물어보겠다. 여기에요. 나 이제 동영상 본다. 소리 들리려고 귀 갖다 댄다. 카메라 봐주세요 했는데. 아, 뭐 잘 봤네.
저는 잠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발가락으로 이렇게. 종이를 찢어보이세요. 보물찾기인데요. 위치를 다 카메라로 찍어.